지금부터 사막 콘덴서, 서울 반도체, 미코, LIG, 넥스 이렇게 네 종목 선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이에요. 사막 콘덴서. 뭐 전기차나 아니면은 그 ESS, 그 전력 저장 장치 관련되는 종목인데, 뭐 IT 반도체 중에서도 그래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. IT 반도체에서 그다음 나름 뭐 흐름들을 좀 강하게 줄 때는 또잘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, 현재 자리는 고점하고 저점 대비했었을 때뭐 거의 중간치 정도 돼요. 중간치 박스권 구간. 큰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안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뭐 삼화건대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홀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좀 되고,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이나 기관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무난하게 움직여 주신 종목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.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에 전고점 맞고 한번 떨어졌었죠. 전에 여기 저항 구간, 지지 구간들이었던 구간들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상승 추세를 줄수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, 일단 스윙이나 제 생각에는 스윙 관점 조금 지나서까지 볼만할 것 같아요. 스윙이나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볼만하기 때문에 기업 정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 분석. 자,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우리 영업이익이나 사업이익 당기순이익들이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들이 좀 보시죠. 좀 축소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흑자 구간이니까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, 좀 부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. 부채들을 좀 많이 줄이면서 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다. 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고, 혹시 뭐 공시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떴던 공시 중에 좀안 좋은 것들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뭐 3월 달에 뭐 이슈가 있었던 것들은 없는 것 같고, 뭐 그전에도 크게 문제가 됐을 만한 이슈들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기본적으로 기업적으로 좀 튼튼하니까 걱정될 건 없겠다. 앞으로 2020년도 2분기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하면은 무난할 것 같기 때문에 2분기 실적들, 1분기 실적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종목 무난하게 움직이니까 저는 57,600원짜리 뚫어주니 체크 한번 하시고, 그 다음에 지지 구간은 51,500원짜리 한번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1,500원짜리 이탈 안 하면 홀딩, 그 다음에 57,600원짜리 뚫어주면은 괜찮다 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서울 반도체. 서울 반도체 휴대폰 부품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LED라서 굉장히 작은 LED 있어요. 굉장히 작은 LED. 그 LED를 지금 만들어내는 회사예요. 네,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좀 있어서 아마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더 홀딩을 해도 될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,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. 홀딩하셔도 괜찮고, 자,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자리들을 좀 굉장히 좀잘 주는 종목이에요. 박스권 이 흐름들을 좀 굉장히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 추세,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13,800원짜리 일단 뚫어주는지를 일단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것 같고, 뚫어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집량들을 조금 들고 있다가 한번더 매수를 해주면서 움직여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우리 외국인의 매수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고,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우리 휴대폰 부품 이런 것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공장들이 가동률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. 그래서 다른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 중에서도 좀 외국 지사에 있는 종목들은, 아, 지사에 있는 그 공장들은 가동률이 좀 많이 낮아졌었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나는 그날 다시 한번 더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13,800원짜리 뚫어주는지 한번 더 체크하셔서 뚫어주면은 종목들 상승 줘서 다시 한번 더 수익 구간 좀잘줄것 같으니까 이 종목은 서울 반도체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. 좀 단기나 스윙으로 가져갈 때는 12,500원짜리에서 매수 다시 한번 더 잡아서, 혹시 더 밑에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좀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12,500원에 재무스탑 좀 잡아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아요. 걱정할 종목은 아닙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이제 미코라는 종목의 미코. 그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휴대폰 부품도 같이 껴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. 뭐 같은 섹터에 있는 그 미코랑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은 뭐 레이크 머티리얼에서 오늘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랑 같이 섹터를 끼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휴대폰 부품주들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좀
잘 나와주는 섹터들의 흐름들이 있었는데, 우리 미국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다면 적정 주가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. 적정 주가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4,000원대나 7,000원대 사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, 9,000원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주가가 불안정한 위치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다행히 그중에서 다행히 우리 9,500원짜리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9,500원짜리 좀 지지 받았을 때한번더 반등 나올 거. 우리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해줬으니까 한번더 반등은 줄 거예요. 반등 나오는 거 보시고 만 원대나 만 원이나 아니면 9,000원대 후반, 9,900원 이상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만 원대나 9,000원대 후반 보셔서 종목 대응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종목 대응해서 탈출을 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기존 주가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관련 주들 아니면은 되도록이면은 조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꺼려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. 잘 대응하셔서 잘 탈출하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마지막 종목이 이제 LIG 넥스원이라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온라인 방송에서 얘기들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. 종가 배팅으로 한번 얘기들을 해드렸던 종목인데, 저 월요일 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목표가를 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좀 이렇게 질문들을 좀 주셨습니다.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잡아놓고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,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포지션 없는 것 같아요. 특별한 포지션 없고. 자, 일단 저항 구간들이 좀 있어야 저항 구간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좀 잡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은 중요한 자리에 도착을 했어요. 3600원짜리, 3600원 조금 내려서 3600원짜리쯤에 우리 지금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좀 뚫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3600원짜리 저항 구간 뚫어주고 올라가 주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보여줘서 한 3만원대 중반, 한 5천원, 6천원짜리까지 줄것 같으니까 목표가는 이쯤, 35,000원에서 6,000원까지 최고는 잡으실 거면 될것 같고, 혹시 오늘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익절들 좀잘 해주시면서 차라리 좀 눌러주는 거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LIG 넥스원은 뭐 종목들 흐름들 나쁘지 않으니까 항공기 부품이나 아니면은 그 방위산업, 뭐 전쟁 뭐 이런 쪽 관련된 테마기 때문에 시장이 좀안 좋을 때좀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또는 아니면 항공기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. 항공기가 좀 노후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새롭게 항공기를 또 재정비를 할때 많이들 올라옵니다. 잘 체크해서 우리 사마콘에서 서울반도체, 미코, LH 넥스원 다잘 대응하셔서 종목들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네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,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뭐안 좋은 흐름들이 잡히는 거 많이 없었어요. 박스권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들을 다볼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, 제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또 온라인 방송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대응이 필요하신 것 또는 스캘핑이나 종가 배팅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온라인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